이제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베트남의 길거리 풍경. 여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생각보다 깔끔하고 동네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길도 동남아치고 도로 사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구름이 많이 껴있네요. 건물이 상당히 예쁘네요.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차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한국차, 지금 한국차가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외국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베트남이 여기는 내일 아침에 먹을 쌀국수집입니다. 베트남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찐 부자. 여기는 일본 유치원인가봐요. 베트남은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여서 그런지 집들이 약간 그런 느낌, 유럽풍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집들도 예쁘고. 말레이시아도 이제 영국 식민지 그리고 이슬람 문화로 해서 집들이 좀 특이한 점이 많았는데 베트남 집들이 조금 더 특이한 것 같네요. 카페가 느낌이 예쁘네요. 이렇게 상점들이 아기자기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동안 이용할 숙소입니다.